never gonna be with them. 아, 살이 없을 수가 never gonna eat them. 그래, ain't no sugar trees with them. Never gonna be with them. Never 오늘 아침에 영양제. 요즘 먹는 영양제들을 볼게요. 늘 협찬사가 있으면 이제 하나씩 먹게 되는 같은 회사 제품? 이거 퍼플 비비립 거, 그 다음에 이거 옛날에 소버스 거, 내 돈 주고 산 거 중에 하나가 이건데, 달맞이꽃 종자유. PMS가 너무 심해서 지금 진짜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한 달 됐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있어. 끔찍하게 신 비타민, 요거는 선물 받은 글루타치온, 이거는 꽁지한테 선물 받은 유산균. 이거를 그냥 아침에 한번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윔에서 따로 파는 건데 내 돈 내산 했어. 너무 맛있어서. 특징은 견과가 들어가 있어서 좋아. 풀문 올리브오일을 쑥쑥쑥쑥 뿌려서 먹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LA 날씨다. 한국에 몇 달 없는, 며칠 없는 LA 날씨. 오늘은 관리의 날 브이로그를 좀 찍어보려고. 이런 거 찍어본 적 한 번도 없지 않나? 뿌리가 많이 자라가지고 나의 쇼컷을 더 짧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제가 다니는 곳들을 속속들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내고요. 나 브이로그 찍고 있어. 먼저 머리하러 왔습니다. 제가 살던 용산에 머리 헤이즈 란쌤이 있는 곳인데요. 벌써 8년째 이어지는 인연이에요. 여기 딱 좋은데 선반이 있네. 염탈색은 러리한테 하고, 촬영 가기 전에 드라이를 위한 미용실은 용산 강남 건대에 하나씩 단골 매장을 두고 있어요. 바로 가야 되니까? 오늘은 러리랑 스케줄이 안 맞아서 용산으로 왔습니다. 머리 좀 더 잘랐어요. 가볍게. 이제 뿌탈을 하고 전 염색을 할 겁니다. 나의 한 3년 동안 이 루틴이 반복됐어. 밝은 머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색깔을 안 쓰는 거예요. 계속 베이지만 쓰는 거예요. 벌써 3-4년째 탈색물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유지 비결은 딱 한 달 반에 한 번씩 뿌리 1.5cm 자랐을 때 뿌탈을 하는 거. 그리고 전체 염색은 항상 베이지 계열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진한 채도나 컬러는 절대 하지 않고요. 요렇게 하면은 뿌리 탈색만 하면서 쭉쭉쭉 시간이 가기 때문에 머릿결도 컬러 얼룩 없이 어느 정도 유지 가능해요. 뿌탈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퍼플 계열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 파란색 빛이 나네. 많이 까매졌네. 앉으세요. 좋아요. 와, 짧은 머리. 저는 확실히 쇼컷이 잘 어울리잖아요. 셀프를 돌리기. 청순한 모습. 근데 이 머리 약간 안경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짠. 모범생 스타일. 제가 유튜브 밖에 현실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피부과 꾸준히 다니시냐 이 말인데요. 사실 꾸준히 다닌 지 이제 겨우 1년이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은데 이 영상도 3개월 전에 시술한 거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아, 이게 전이고 이게 후네요. 여기 이제 8월 달에 오셨을 때, 그리고 10월 달. 턱이 확실히 없구나. 보면은 이 라인을 살리는 거죠. 조금 가끔 차이가 좀 있는데 생긴 거 봐. 여기 들어간 거, 네. 여기 들어간 거. 사실은 이걸 파고 싶은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힘들고 위험하고. 네. 차라리 이걸 채우는 게 낫지. 이런 부분들 이 정도 일부러 장난치듯이 쭉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런 안쪽에 만져진 여기 지방이에요. 외양카에 다르죠.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보는 거예요. 하나는 깊은 색소, 하나는 이제 피지. 요거는 붉은기고 살짝 올라왔어. 근데 요 앞부분에 요런 부분들, 요게 이제 보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속기미. 이 광에서는 잘 안 보이는 조금 깊은 색소가 여기선 좀 희미하게 보여요. 학교에서도 요즘 피부 생리학을 배우고 있는데 레이저 종류에 따른 작용 범위나 멜라닌 관련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신기한 것 같아요. 얕은 층에 있는 거는 물이랑 똑같아요. 표면에 있는 거 엄청 또렷하게 보여서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뿌옇게 보여요. 이제 본격 레이저를 할 시간인데요. 먼저 입 주변이나 얼굴에 잔털 제모를 합니다. 그럼 털 자체를 태운 거예요? 털 태우는 것보다는
레이저 털을 타고 들어가서 모낭에 이제 모근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고민인 얼굴 이쪽에 있는 잡티, 기미 이런 것들. 다음은 제가 꾸준히 받고 있는 잎모드와 슈링크 시간인데요. 잎모드는 특히 다이어트랑 병행할 경우 아주 효과를 보는데요. 잎모드 통증 정도는 1부터 10 중에 한 2, 3 정도? 그게 살이 많을수록, 아 살이 없을수록 뜨겁죠. 그렇죠. 열이 빨리 오르니까. 약간 느낌이 딱 뜨거운 부황으로 턱살을 쭉 빨아들인 다음에 마지막에 전기로 찌릿하는, 뜨거운 찌릿한 맛입니다. 이게 42도 정도로 가열을 엄청 뜨겁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화상을 입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피부가 굉장히 얇은 편이라서 빨간 부황 자국이 이렇게 잘 지는데요.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리고 효과는 2주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이어트와 식단을 병행하면 더 효과가 좋고요. 다음은 슈링크입니다. 슈링크는 고강도의 초음파로 진피층의 콜라겐 조직을 살짝 구워버려서 이 콜라겐이 다시 나오게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의 관리고요. 사람마다 통증 강도는 다 다른데 저는 이거 한 2, 3 정도밖에 안 돼요. 약간 무난하게 찌릿하다 해야 되나? 찌지직하고 안에서 구워지는 오그라드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뼈 근처로 갈수록 뼈가 시린 느낌? 저는 아주 참을만합니다. 실제로도 이거는 바로바로 그날 효과가 보이는 리프팅 시술이라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브이올렛이라고 하는 지방 분해 주사를 맞아봤어요. 늘 하는 잎모드 슈링크 말고 매번 하나씩 시도를 해보는데 저번에 리쥬란 맞고 엄청난 통증에 그거는 두 번 다시 못하겠더라고. 진짜 얼굴에 주사를 100방 맞는 느낌인데 그 주사 액체가 굉장히 되직하대요. 그래서 통증도 심하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받아야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 하고 말았기 때문에 리쥬란 효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좀 다른 거 시도해봤는데요. 이 올 초에 찐 살을 조지기 위해서 브이올렛 주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턱살을 좀 광범위하게 놓는 건데 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거죠. 자, 이거는 산이라서 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저도 보안경을 낄 거고요. 이제 눈을 감으면 산이요? 소화효소. 디오시콜 애시드라는 디오시콜산. 우리 췌장에서 지방 소화시킬 때 쓰는 거. 아, 그걸 쓰는 거구나. 살짝 들어보고 잡아봐요. 근데 주사 액체가 막 되직하진 않아서 통증은 리쥬란만큼 심하진 않았어요. 참을만 했어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시술 후에 붓기가 좀 오래 가서 이게 턱이 더 부어 보이는 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가고 약간 그 찌릿하고 약간 저릿한 느낌이 2, 3주 정도 지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굴이 부으니까 한 10일 정도 촬영을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시술은 아닌 것 같아요. 날짜를 잡고 해야 되는 시술이고 근데 효과는 굉장히 정기적으로 했을 때 짱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은 지방, 내가 갖고 있는 지방이 없어지는데 다시 이제 먹는 걸로 채워넣으면은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다이어트와 병행하는 그런 느낌? 다음은 손톱 관리를 받으러 왔습니다. 건대로 이사가고 나서 자주 못 오는데 제 짧은 바디 안녕하세요. 손톱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귀요미 디자인을 해주시는 선생님이에요. 거의 두 달 만에 오는 것 같아. 진짜 너무 바빴어. 여름이네요 이제. 여름. 더워. 벌써 더워. 최신 유행 인플루언서만 할 수 있다는 키티? 말 그대로 항상 오마카세입니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선생님이 나를 인플루언서로 만들고 있어. 해야 돼. 쌤이 하고 싶은 걸 제 손에다가 실현하는 약간 내 자아실현 같은 느낌. 제 의견은 완전... 없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미쳤다. 손톱이 작았어. 힙한 것 같아. 항상 선생님이 저를 최신 유행 젠지 인플루언서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키티 남자친구 있는 거 알아요? 어? 얘 키티 남친이래. 그 남자요? 다니엘. 키티 남친. 대박. 얘는 키티 여동생. 미니. 대박, 처음 들어봐. 나도 몰랐어. 키티 오마카세. 참 볼 때마다 지연 쌤 생각나고 좋네요. 귀여워. 최신 유행을 한 거라고. 최신 유행 주인. 아 최신 유행 겁나 웃기네 진짜. 아, 귀여워. 최신 유행. 최신 유행. 다음은 제가 요새 시도해보고 있는 또 다른 특별한 걸 소개할 건데요. 창윤쌤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우창윤입니다. 이게 닥터프렌즈 창윤쌤 소개로 가게 됐는데 여기는 신기한 게 기질 성격 검사를 먼저 심리 검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 사람의 인성에 맞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극을 추구하고
위험은 잘 회피하지 않고 사회적 민감도는 높음, 이 세 개의 기질, 즉 완벽한 유튜버 기질을 바탕으로 특히 뭐 술은 한번 들어가면 이제 아몰랑 그냥 먹자, 내일부터 빼지 뭐 약간 이런 거. 이 중에 탐색적 흥분이라는 건 엄청나게 높아요. 탐색적 흥분이요? 네, 새로운 걸 찾는 거. 아... 네, 생각보다 충동성이나 무절제, 뭐 자유분방은 이것만큼 높진 않은데 이 탐색적 흥분이라는 게 거의 최고점이어서 새로운 맞아. 음식 보면은 뭐 새로운... 편의점에 새로운 음식? 아니야 저거 먹어봐야겠다. 한 번 더 혈당을 달게 됐네요. 그럼요. 누르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좀 피드백을 해드릴 거여서. 여기는 총 6가지 관리 기기가 있는데 다 해봤어요. 하나하나 체험 후기를 말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이 메디컬 에스테틱 발표 주제로 이걸 좀 해보려고 해서 되게 깊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혼자 체험을 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원리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이게 왜 살을 빼주는지? 첫 번째는 인프라레드 캡슐이에요. 이거는 원적외선이죠. 논문을 몇 개 수집을 해봤습니다. 피부를 데피는 것보다 안쪽에서 신부에서 열을 발생하는 복사열의 방식 가지고 있다는 거 많이 아시죠? 그래서 신진대사 올리고 노폐물 배출하고 모세혈과 뭐 발한 항염 항산화 등의 이런 생리 기능들이 이게 자극이 되는 거고 자율신경계 이상이나 뭐 대사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만 치료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몸을 데피고 세포를 움직여서 근육을 쓰게 만드는 거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덥고 땀나는 걸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사우나 별로 안 좋아하고 온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약간 폐쇄적인 장소에서 목까지 캡슐 안에 들어가서 한 30-40분을 뜨거운 걸 참아야 한다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해본 게 크라이오테라피예요. 이게 말로만 들었던 영하 110도, 160도에서 극저온으로 하는 목욕인데요. 아까 그게 불고문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냉고문이죠. 10도밖에 안 내려갔는데요. 진짜요? 네. 저는 추위를 정말 잘 참아요. 그래서 추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짜릿합니다. 딱 2분 30초 하는데 한 2분 10초부터 약간 좀 힘들어지는데 참을만해요. 이것도 관련한 논문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잠시 냉각하는 과정에서 피부와 피하 조직의 혈관도 수축되면서 근육세포의 수축이 이게 혈류로 뭔가 아이리신을 방출을 해서 열발생을 촉진하고 백색지방 조직을 활성화를 하고 열발생의 과정을 유도해서 이 과정은 에너지를 열로 소모시키고 신체의 지방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다음은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이거 그 잠수병 걸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제가 해볼 줄이야. 근데 이거를 비만 치료에 응용할 수 있대요. 제가 또 이것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 쥐 실험으로 밝혀진 게 하루 3시간 미만의 고압산소 치료는 고지혈증을 좀 감소시키고 체중 감소, 간이랑 심장, 신장 보호 효과가 있다. 그 이유는 세포가 호흡이 늘어나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체온 상승이 되고 땀이 흘려지고 어쨌든 또 이것도 신기한 치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좋은데 체온이 올라가고 땀이 나는 게 나는 힘들어. 숨이 가빠져요. 진짜 캄다운 된다기보다는 흥분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요. 세포가 일을 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이거 할 때 귀가 좀 먹먹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건 뭐 비행기 탈 때랑 똑같이 이제 입을 벌리면서 조절하면 되니까 참을만 했습니다. 근데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함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약간 빨리 나오고 싶다 정도. 이것도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자, 다음은 미세 전류를 사용한 기술인데요. 이것도 또 기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인체에 부작용을 끼치지 않는 범위, 500암페어에서 300Hz 미만으로 미세 전류를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세포 자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논문에 의하면 ATP 합성 증가, 칼륨 채널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기한 게 저렇게 관리사 선생님이 전류가 흐르는 판에 올라가서 몸에 전류를 흘리신 다음에 손끝에 흐르는 미세 전류를 마사지를 해주는데 생각보다 그게 강해요, 강도가.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아프지 않나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이 나오는 도자 같은 걸로 이제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진짜 전신에 좀 오랫동안 받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마사지 센터 없나?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다음은 에어프레셔라고 하는 일명 프레소테라피인데요. 이렇게 미쉐린 타이어 같은 거를 몸에 장착을 하고 공기로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좀 흔하죠? 요런 마사지랑 다이어트의 관계는 뭐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순환과 관련된 거니까 림프를 통해서 이제 대사 산물을 좀 방출을 하고 그리고 부종도 빠지고 근육 이완이나 이제 마사지 효과도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지방 감소는 아니지만 이제 병행하면 부스터를 낼 수 있는 그런 관리죠. 그래서 요것도 아주 시원합니다. 가슴 밑에까지 오니까 훨씬 더 골반 쪽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전신에 하고 싶었어요. 약간 이것도. 자, 마지막은 원메이트라는 기계랑 같이 VR로 도는 건데, 이거 이 기계 집에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VR을 통해서 체력이랑 신체 활성도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제 기계적으로 알려주는. 그냥 재밌게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약간 미래 지향적인 다이어트를 맛볼 수 있는 느낌? 이제 PT 선생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기계가 시키는 거지. 기계가 하자는 대로 이제 따라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평가당하고 약간 그런. 그래서 이것도 옆에 관리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재밌는 거지. 혼자 하면 과연 재밌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즘 제가 하는 재미있는 관리 일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경험이나 시술 후기 같은 거 있으면 종종 저장해놨다가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